자, 부정대명사 2입니다. one another 등등등등 있습니다. 자, one other another 갑니다. one부터 보겠습니다. one. 자, one 또는 ones 있습니다. 얘는 보통 어 플러스 단수 명사, 어 플러스 단수 명사를 대신해 줍니다. 어 플러스 자, I like this job more than any my old one 되겠습니다. 아, 앞에 나온 그 job을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류만 같은 겁니다. 종류. 종류만 같습니다. 원수면 종류가 같은 겁니다. I like this job because it is challenging. 앞에 나온 거랑 완전 똑같으면 is입니다. 종류만 같으면 one, 완전 똑같으면 is다라는 겁니다. 자, I like green apples. 녹색 사과 좋아한다는 얘기죠. More than red ones. 붉은색 사과보다는. 자, 이 one이라는 것은 이렇게 형용사 수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형용사 수식. 자, C 갑니다. One must obey the traffic regulation. 자, 오베이 규칙 지키는 거죠. 야, 지켜야 한다. 교통규칙 지켜야 한다는 얘기죠. 이때 원은 보통 사람 일반인 되겠습니다.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격식체에서 쓰는 거죠. 아더 되겠습니다. 아더. 다른 것 되겠습니다. 자, 몇몇 사람들은 동의했다. 나한테 반면에 다른 몇몇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자, 뒤인데 some others. 어떤 것은 또는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것은 다른 사람들은 이런 뜻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얼마인지 모를 때 some others 씁니다. 얼마가 있는지 모를 때 some others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는 무시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건 others 혼자 왔어. 혼자 오면 다른 사람들이란 뜻이야. others 혼자 오면 뭐다? 다른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자,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어. 처음에 나오면 one,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입니다. 자, 두 개가 있을 때 처음에 나오면 원, 나머지는 the other. 자, 한쪽 다리를 뒤쪽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움직여라. 자, 이게 원이 왼발이 될수 있고 오른발이 될수 있어요. 처음에 하면 원이고 나중에 하면 the other입니다. 두개 있을 때. 자, 나머지가 복수일 땐 the other 씁니다. 나머지 전체를 나타내는 거죠. 자, 몇몇 학생들만 아침을 먹었어요. 나머지들은 스킵 걸렀어. 이런 얘기입니다. 건너뛰었다는 얘기죠. 자, 학생이 몇 명인지 정해져 있죠. 학급에.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정해진 나머지가 여럿일 때는 복수일 때는 the others라고 쓰는 겁니다. 몇 명인지 알 때. 자, each other는 서로 이런 뜻입니다. 서로 서로 서로. 뭐 each other랑 같은 말이 one another가 되겠습니다. 둘이서 서로 each other. 셋 이상이 서로 one another. 근데 둘이냐 셋이냐는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서로란 뜻입니다. 서로. 자, another 갑니다. another 또 다른 것 되겠습니다. another는 대명사 및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생각한다. 그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있는. 자, 이때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명사. reason,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때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또 다른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자, 그럼 세 장의 카드를 보냈어. 하나는 뭐고,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뭐고, 나머지 하나는 뭐다. 처음에 나오면 원, 두 번째는 어나더, 마지막이 디아더입니다. 세개 있어. 세 개가 있어. 처음이 원, 나머지 하나가 어나더, 마지막 하나는 디아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톰한테 보낸 거. 제인한테 보낸 거, 나한테 보낸 거 있는데 어떤 게 올지는 몰라요. 먼저 나한테 보낸 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오면 무조건 원입니다. 자, both either, neither가 되겠습니다. 얘네 공통점이 있나 보네. 자, both 둘 다란 뜻입니다. 항상 복수 취급합니다. 항상 복수 취급합니다. both of 한정어 복수명사 둘 다란 뜻입니다. 둘 다. 그죠? both of their sons 둘 다. 애들 몇 명이냐? 두 명이란 얘기죠. 둘 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both of 인칭 대명사가 있어요. 이때 of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게 이제 both 뭐 이거 대어 sons, both 명사, both 대명사 있는데 대명사일 때 of 생략 안 하고 명사일 때는 of를 생략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both는 복수 취급합니다. either는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자, either of the two boys. 두명 중에 either. 하나. 아무나 하나. 이런 뜻이야. 두명 중에서 아무나 하나.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이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자 먼데이랑 튜스데이가 있습니다. 아무 날이라 괜찮아. 이더 아무거나 하나 얘기죠. 아무거나 하나 둘 중에 하나죠. 자 부정문이죠. 나는 I don't like it. 나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역시 부정문에서 역시 할 때는 to 대신에 either 씁니다. 긍정문에서는 to를 쓰고 부정문에서는 either를 씁니다. 역시란 뜻입니다. 자 neither는 싹다 아니란 뜻입니다. 보통 단수축 한다는 얘기죠. 자 나는 요리 전부 안 좋아해 이런 얘기죠. 나는 요리 안 좋아한다는 얘기죠. not either랑 neither 같은 말이죠. not either랑 neither는 똑같은 말입니다. 자그 후보자들 중에서 투표하는 사람들, 투표권자에게 호소하는 사람들, 호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neither 다음에 명사 나왔죠? 무조건 이건 다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 아니다. 보통 단수축하면 되겠습니다. 자, neither of 복수명사 구조네요. 그렇죠? neither of 복수명사. 자, 내 여동생들 전부 다 아니야. like math 수학 좋아하는 여동생들 전부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죠. 나도 역시 안 그래. 부정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부정문 이렇게 쓰면 되죠. 니더 동사 주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띵바디 원으로 끝나는 말들이 있습니다. 띵바디 원으로 이거 용법은요. 여기 같이 붙는 말들이 있어. some, any, every 이런 말들이 있어. 얘는 보통 단축법입니다. 수식하는 형용사 또는 형용사구가 뒤에 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뒤에서 수식해 줍니다. 뒤에서. 자,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새로운 것. 뒤에서 수식하죠? 새로운 것. anything else. 다른 어떤 것.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something 어떤 것, anything 어떤 것이라도 everything 모든 것 또는 가장 소중한 것, nothing은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얘기입니다. nothing seems to be wrong, to be working. 작동하는 게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body 원으로 끝나는 거 있죠? body나 원으로 끝나는 것들. 원칙적으로 단수축파지만 복수대명사 취급받기도 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 해석 알아두면 되겠어요. 원칙적으로 단수축파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수축파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런 경우로 뭐 데이나 댐 대여로 받는 경우도 가능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